도보로 15분 안에 다 갑니다. 뭐 인프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내 직장 공덕동까지는 대중교통으로 30분이면 네, 도착하고요. 남편 직장 선유도역까지는 자전거로 가볼까요? 네.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망원도 생각하면 망리단길 있잖아요. 망리단길. 망리단길 좋죠. 요즘에 아주 핫한 거리여가지고 풍선구이부터 시작해서 맛집 너무 많고 망원시장. 아, 패스쇼. 거기 그냥 도보로 10분입니다. 아, 10분. 여기 그리고 복곡길이거든요. 네. 여기 복목을 보면 맞아, 맞아. 엄청 흐드러집니다. 이거는 진짜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망원동 사는 분들만 아니에요. 복고놀이를 여기는 알죠. 네, 맞아요. 바로 앞이라서. 여기 YZ 도보로 한 10분. 아, 알죠, 알죠. 좋습니다. 예, 랜드마크가 있죠. 망원 한강공원. 아, 그렇죠. 도보로 3분입니다. 한강에 페스티벌 있는 거 아시죠? 그 페스티벌은 차 세울 데 없어져서 난리 나거든요. 집에다가 안전하게 세우시고 걸어가시면 돼요. 여기 라면 돈가스. 그렇지. 망원동 어디든 도보로 갈 수 있는 이 집의 이름은 망원 도보로만 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보실 집은 약간 작곡가님 느낌 나. 지석진 씨. 지석진 씨. 지석진 씨. 지석진이요. 목소리도 좋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보실 집은 2019년도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로는 어린이집,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좋다. 탁구장까지 예. 커뮤니티 시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편하게 한번 둘러볼까요? 아, 예. 둘러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한번 예. 가보시죠. 여러분, 둘러볼까요? 들어보실까요? 자. 오. 깔끔합니다, 역시. 오. 기본 스타일. 자, 신발 좀 한번 보세요. 신혼부부 그냥 하기에는 요 세 칸 딱 있으니까. 아, 딱 좋아요. 아유, 딱 아, 기본적으로 좋죠. 딱.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 반대편에 또. 창고. 아이고, 팬트리가! 와! 아, 팬트리. 아, 수다, 좋아요. 지금 여기 지금 입주가 첫 입주예요? 아, 첫 입주 아니고 2013년 입주. 준공이에요. 2년 살고 나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더 좋아. 나간 건 나 이유가 있겠지. 계약 끝나서 2년 계약. 2년 계약. 자, 한번 들어가 보시. 어, 먼저 들어가 있네. 네, 역시 두 번째 출연이랑 네. 다르네요. 예. 뭐 마치 자, 제 집처럼. 들어오자마자 양쪽에 문이 있거든요. 아, 요거 잠시 회복이라고. 네. 사실 회복이라고. 거실 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짠. 자. 어, 좋아, 좋아. 아, 근데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맞아. 네. 도보로만 이름답게 아, 도보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말고 그냥 맞아요, 네, 그냥 걸어오셔 오시면 아,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만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너무 좋아 저층이구나 이게 너무 좋아 신혼 부부는 뷰가 제가 느끼는데 뷰가 상관없어요 그렇죠. 서로를 보니까 아 뭐야 I love you 근데 여기 밑에가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서 아, 밑에 집이 없습니다. 아 사실상 여기가 1층이군요. 여기가 사실상 아, 1층이죠. 의뢰인분들이 나중에 네. 이세 계획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아, 그럼 너무 좋겠다. 뛰어다녀도 되죠. 뛰어다녀도 되죠. 왜냐면 밑에 아무도 안 사니까. 그리고 여기가 남향이에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날이 흐려가지고. 예. 사실은 날이.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넓은 거실을 지나서 오. 자, 또 어, 여기가 이렇게 넓을 일이야? 엄청 넓어. 공간이 너무 좋다. 이거 지금 봐봐 우리 세 명서만. 요거는 차라리 방 크기에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로 좀 아쉬운 공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책꽂이라든지 책장 같은 게 들어가면 너무 좋죠. 주방 한번 가보시죠. 주방 여기도 널찍해요. 사실 공간이. 주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디귿장.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주방 봐요. 정말 쓰기 편한 주방. 와, 잘 나온다 요즘에. 그리고 냉장고 공간 한번 보세요. 아 너무 넓어. 두 개.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으니까 저기에 큰 냉장고를 넣고 저쪽에 와인 냉장고를. 와인 냉장고로 아 좋겠다. 그다음에 밑에 수납장 다 있고 수납장이 공간이 진짜 너무 많아. 기역자로 다 있어요. 싱크대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야~ 여기 절수 패드가 있습니다. 아 좋다. 그리고 TV. 오. 오~ 제가 누구 오셨어요? 지금 나갈게. 기분이 상황극이네. 아, 이런 느낌. 기분이 상황극이야.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저는 아~ 가스레인지를 선호합니다. 지포, 아기포, 오징어, 문어다리 구워 먹으려면 여기 인덕션 가지고는 안 되죠. 인덕션은 예. 너무 힘들어. 무조건 저녁에 맥주 한잔 할 때 구워 먹어야 돼. 아, 그렇죠. 가스레인지가 또 제 맛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이제. 우와! 야 여기 세탁기. 아니 리액션이 너무. 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세탁기 여기 한 대. 어 열정이랑 액션이 좋은데요 승훈 코디. 너무 과장이야. 작전 회의 좀 할게요. 어. 승훈아 지금 조금만 좀 낮추고 수인이는 좀 더 올리고. 아 나 올리고. 좀 더 올리고. 구혜정 좀 복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니야. 예, 예. 헤어스타일도 약간 복학생 느낌. 누굴라 느낌 나는데. 예. 오늘 그리고 되게 잘 나가는 축구 선수 같지 않아요? 예. 지금 약간 안정환 선수 스타일로. 약간 유럽에서 잘 나가는. 또 한번 갈 곳이 많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실까요? 갑니다. 오! 아니, 아니 보기 도전에 리액션을 해요 무슨. 우와! 보기 도전에 리액션. 복학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리액션 보니까 누구 선생님이셨죠? 아 저는 직속 선배님이 네. 제 사수가 장동민 씨. 아 네. 뭐야? 야 이거지. 그렇지 요 텐션 자체로. 와 물려받은 거죠. 잘 배웠네. 잘 배웠어. 리액션 크다. 동민 형한테 배웠어요. 아, 그래서 공정하게 치고 들어가는구나. 아 그럼요. 우와. 우와 이렇게 그냥. 여기 스승님. 아 저는 이제 박형진 코디입니다. 아, 그래? 예. 자. 우와. 완전 다른데? 아니 우리 오버하지 않죠? 오버하지 않아요. 대감님처럼 들어가야 돼요, 대감님처럼. 아 여기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군요. 아, 여기 좀 과하고 여기 좀 약하기 때문에 중간치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이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방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박수. 요건 박수. 그리고 발코니가 있습니다. 오. 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여기서 혹시 화분 맞아요. 키울 때 맞습니다. 진짜로요? 예. 아니면 저기 저 건기 때 문 열고 밖에 나무에 불 그리고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아. 화장실. 부스 있는 화장실. 샤워 부스가 또 있고요. 아, 깔끔하네요. 샤워 부스는 있네요. 샤워 부스 있죠. 자. 두 번째 방. 아, 두 번째 방. 보시죠. 우와! 드레스룸인가요? 아, 넓으세요. 여기는 이불장, 옷장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방 크기도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되죠. 자,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문이 두 개 있어요. 아, 궁금했어요, 오자마자. 보시죠. 들어봅시다. 욕조가 있네.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어요. 반신욕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벽에 눌러주세요. 굉장히 신축 회사 건물에 온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약간 이거 지금 MBC에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신축이니까 하나씩 나눠서 쓰시면 되죠. 그게 진짜 메리트죠. 건너편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승훈 씨 한번 보세요. 이야. 근데 이 방 예. 크기가 꽤 커요. 아, 뭐 침대 하나 들어도 될 정도로 아, 그러니까. 크네. 지금 붙박이장 다 되어 있죠? 요즘 트렌드가 그렇대요. 부부인데 안방 있고
각자의 방을 둔대요. 아, 그 약간 우리 숙소 생활하는 느낌으로. 아니 신혼부부한테 각방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 요즘 트렌드. 아니 분코디님도 각방 쓰세요? 트렌드.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니, 아, 다른 가지죠. 방을 아예 다 잠궈놔버렸어요. 방 하나씩 네네, 요즘 보급 트렌드에 맞게끔 하나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초록빛. 와. 자, 이 빗소리를 탁 들으니까 네. 아, 야, 오늘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 구해주엄주의 인기 코너가 있습니다. 아, 해주세요. 김숙의 크레파스 시작합니다. 아, 야, 오랜만이다. 네. 이거 인기 코너였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아니, 없어진 거 아니야? 아니, 있었어. 계속 있었어. 사장님 집에서 인기 코너래요. 오늘은 우리 위너의 승윤 씨랑 승훈 씨가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위너의 강승윤, 이승훈입니다. 네. 네. 사실 위너 인기곡이 워낙에 많아서 한 곡만 네. 어떻게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오늘 좀 비가 오니까 네. 네. 좀 비와 관련된 노래를 좀 들려드리는 것 같고. 빗소리에 어울리는 노래. 네. 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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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린다. 아, 내눈 속에서 기억 속에서 와.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오! 아! 오! 망원 도보로만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네. 항상 화이 딱 맞춰드렸죠? 망원 한강공원, 망리단길, 망원시장, 망원역 전부 도보로 갈 수 있습니다. 도보로. 네. 가장 중요한 매매가. 가격이. 자, 제발, 제발. 12억 6천만 원입니다. 와. 브랜드 아파트인데 네, 브랜드 매매, 아파트 매매. 아니에요. 망원 도보로만 매매가 12억 6천만 원! 예!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운동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진다고 생각이 예, 예. 들었어요. 약간 저희가 데이트하던 곳이 망원동 쪽이야.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